자, 김성진 교수님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아주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 깜짝 놀랄 거를 터뜨려 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뭐 이상한 게 있으시다고요? 제가 4월 17일 날 네. 그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항상 차가 텅텅 비었거든요. 부산에서 KTX가. 부산, KTX로, 예. 예. 근데 그날은 그 차표, 좌석이 없어가지고 제가 4명 타는 그 자리밖에 없었어요. 중간에 있는 자리. 중간에. 그 이상하네, 이거. 맨 자주 다니시니까 아니, 아니까 그죠. 이건 이럴 리가 없는데 왜 그랬는데. 표가 없다냐. 그런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대전에선가 그 사람들이 우욱 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꽉 찼어요. 이건 아주 특이하네. 그런데 제 옆에 앉은 사람하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중국어로 하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이것도 이상하네.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인 뭐 입국 제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기 꽉 차고 그다음에 내 좌우로 앉은 사람들도 중국말로 얘기를 하고 그때가 이제 4.15 총선 끝나고 바로 다음이죠. 바로 다음 날. 17일이니까 개표하고 하루 지난 다음이죠. 17일 날 밤에 네. 개표하고 바로 다음 날이죠. 예.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같은 데서 탔는데 광명역에서 또 같이 내리는 거예요. 똑같이 다 네. 일률적으로. 네. 그것도 좀 특이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사진을, 뒷모습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야, 이거네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야. 모양이 거의 같죠? 여기 뒷, 뭐, 여기 머리 깎은 것도, 여기, 요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내리는 사람. 거의 모양이 같아요. 옷도 옷도 비슷하죠? 비슷하고요. 예. 근데 백에 이렇게 뭐가 들었나? 하여튼 뭐, 예. 이상합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을 딱 보면서 이상하네. 이게 총선 개표 다음 날입니다. 예, 4월 17일 저녁에 6시에 오후 6시에 광명역에서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 일률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 똑같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래 참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표는 중국인이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심을 했잖아요. 예. 투표는 한국인이, 개표는 중국인. 중국인이. 아이고, 왜냐면 개표, 그때 참관이, 개표 그 사무원이 중국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죠. 주장하고 그랬는데, 중국인이 개표하면 더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쪽 선관위가 변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개표 참관인은, 아니, 개표 참관인이 아니고 개표 종사원. 사무원, 개표 사무원, 종사원. 종사원이, 개표 종사원이 일반 국민으로 한다고 딱돼 있거든요. 어디에요? 아니, 지네들이 2018년도 선거법에? 선거 지네들이 선거 이 설명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일반 국민으로 한다. 이렇게 딱 어디 돼 한번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보시죠. 요거는 요게 4월 17일 날 이게 아까 찍은 그, 날짜입니다. 예, 아까 4월 그 사진. 17일 오후 6시 6시. 6분에 광명역에 지나간 그차딱 해서 그 저기 찾아보면은 딱 나올 거예요. 네네. 그 여기 저기, 보면 네. 이게 중앙선관위의 알림마당입니다. 네. 선거법 알림이. 이게 선거법이에요. 예. 선거법. 왜 이렇게 돼 있다고 알리는 거예요. 예. 공지를 하는 건데 보면 물어봤습니다. 개표 관리 사무는 누가 합니까? 이러니까 여기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여기 일반 국민을 개표 사무. 일반 국민. 중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일반 국민. 국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18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2018년도에 주목을 하는 것은 2018년도는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는 일부,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네, 지방선거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 사무원이라 한다. 지방선거는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집니다. 투표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꼭 그럼에도. 총선하고는 다릅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으로 개표 사무화를 한다고 선관위에 이렇게 자기네들 이렇게 선거법 알림을 해놨는데 그런데 총선에서는
투표권도 없기 때문에. 투표권이 중국인은 없습니다. 총선은.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표 사무원으로 이촉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의심스럽다. 그때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성진 교수가 부산하고 서울하고 진짜 수시로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무렵에 이상한 장면을 포착하고 중국인이 젊은 청년들이 대거 광명역에 내리는 개표 다음 날 대거 내리는 장면을 포착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선거 직후에 총선 직후에 많이 얘기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개표 종사원이 이렇게 떼는 거. 예. 네. 붙어 있는 거를 예. 떼는 거. 마치 포스트지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투표지가 한 장 한 장 따로 나오는지 이게 몇 본드 같은 거 붙어져 있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도 나왔고. 그래 그거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김의강이라는 사람의 네. 그 김의강이라는 개표 종사원이 네. 이거를 떼는 거를 딱 보는데 그러면은 개표 종사원이 두 명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 명은 여기 김의강이라는 개표 종사원 뒤에 있는 사람은 직원이라고 돼 있어요. 직원. 네. 네. 그럼 똑같이 종사원이 되거나 이 사람은 요거 하는 거를 네. 딱. 네. 그래서 아, 이 김의강 아 이름이 좀 특이하네. 네. 그래서 아 이거 조선족인가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그뭐 금의강이라는 한국말 한국 이름도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있는데 네. 그 양반이 그 사람이 혹시 중국인인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나왔는데 나 이 사진을 이거 딱 이 장면을 보면서 아 뭔가가 있었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리고 개표 종사원 그때 중국인이 있었다는 건 그 선관위 그때 자료에 있었어요. 네. 그 저희 방송한 적도 있는데 그 사무원 또 참관인 명단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중국 이름들이 있고 중국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전에는 4.15 총선 전에는 원래 법적으로는 3일 이내에 네. 3일 이전에 그 개표 종사원을 명단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명단을 네. 공고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개표 종사원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공개 모집을. 공개 모집을 네. 하는데 이 4.15 총선 때 이런 것들 없어요. 아, 그냥 비밀리에 그냥 저들 일꾼들을 심어놨구나. 그런 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의혹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공개 모집을 왜 안 해? 예, 그러니까 했으면 당연히 올렸을 텐데 그런 게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근데 개표 참관인들은 공개 모집을 했어요. 그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종사원입니다. 종사원이 중요하죠. 예. 종사원은 그 실제로 카운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관인은 옆에서 부정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옆에서 구경하고 감독하는 사람이고 종사원은 실제로 집계를 하고 카운트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진짜 중요한 거죠. 진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선관위의 그 설명서에 보면 네. 거기에 일반 교원 또는 그 법원에 관계되는 네. 이런 사람으로 한정해 놨거든요. 근데 한국말도 못하는 중국인으로 왜 갑자기 했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 뭐 옆에 뭐 지원을 받았다. 소방소, 네. 의용소방소. 그러니까 그, 거기서. 그렇게 해결되더라고요. 예, 예.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그 논란을 우리가 계속 주장하니까 외국인이 중국인이 관리하면 더 공정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헛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그래서 한번 그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게 공정한 거를 원하면 유엔에서 우리 재원국회 할 때처럼 유엔에서 네.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유엔 감독하에 총선 치르면 가장 좋지.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거 좋은데. 네. 그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진짜. 네. 이번 대선이라도 유엔 관리하에 왜냐하면 지금 소송 들어가 있는 게 백몇십 개 아니에요? 네. 그럼 이렇게 많은 소송이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왜냐하면 판결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아 이거는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유엔 감독하에 이번 선거는 치르자. 그러니까 우리가 48년도에 아니면은 최소한 사전 투표기 없이 그렇죠. 선거를 치르든지 사전 투표기 이저 뭡니까 이저 전자개표기 없이 네. 수개표로 전부 한다. 수개표로 전부 하고 사전 투표를
예전처럼 부재자 투표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죠. 당연히 네. 군대가 있다든지 피치 못한 뭐, 예. 사정이 있으면 등록을 해서 네.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안에서 하면 되는데 이 사전투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명분으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저 어느 분이 저기 우리 이병규 TV에서도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 민경욱 대표께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이걸 뒤죽박죽으로 섞어놓으면 섞는 이유가 거기 걸작이더라고요. 예. 이거를 뭐 바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꾼다. 아니 지네들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하면은 그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무작위로 했다는 건데 그러면 부정 아니 비밀선거가 애초에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누굴 찍는지 QR코드로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QR코드로 그러면 그게 비밀선거 저 헌법의 정신이 어긋나는 걸 이미 QR코드로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는 걸 실토한 거예요.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실토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사전투표는 네. 이번 대선 이전에 빨리 합의를 해서 그걸 사전투표를 없애든지 최소한으로 최소화시키고 꼭 필요한 사람은 등록을 한 다음에 아 미국도 그렇게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개표. 수개표를 해야 되고. 수개표를 하고. 근데 수개표가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답니다. 그 선관위 직원이 전직 선관위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수개표를 하나 전자개표를 하나 몇 시간 차이밖에 안 난대요. 근데 우리가 결과를 굳이 몇 시간 일찍 알 필요 뭐 있어요. 그렇습니다. 몇 시간 늦게 알아도 정확한 게 중요한 거지. 빨리 몇 시간 빨리 한다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아니 그런데 비용도 더 적게 든대요. 맞습니다. 그게 수개표는 수개표대로 돈 들어가고 아니 투표지 분류기라는 이름의 전자개표를 하면 별도로 돈 들어가고 돈이 더 들어간대요. 그 비용이.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요즘 저기 인원도 저 일자리도 부족한데 네. 이럴 때 그런 아르바이트를 써서 국민들한테 수개표로, 예. 그래서 그 저 일자리도 창출하고 좋네요. 그게 그러니까요. 왜 기계에 맡깁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지난번에 그게 시간이 없지 않은 것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전에 예. 예, 2019년 12월 달에 선거법을 개정해 가지고 예.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랴부랴 낮췄는데. 낮췄는데 이것도 부랴부랴 개정하면 돼요. 그러면 아직까지 저기 저 몇 9개월 남았죠. 예. 박대출 의원이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에 저 발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조차도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지금 절체절명인데 그런 건 암묵적인 부정선거의 방조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협력해서 부정이 일어나지 않게끔 선거법 개정안에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박대출 의원이 발의했는데 자기네 당에서도 관심이 없어. 예, 그건 뭐야? 부정선거 같이 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그것도 예, 시간이 충분하니까 똑바로 해주기 바라고요. 네. 아, 부산대 김성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